안녕하세요. 애틀맘입니다. 이번 주에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가을이 되면서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늘 아주 햇살이 따사로운 날입니다. 제가 리스팅한 오픈하우스 집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캔톤이라는 지역인데 백인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섭디비전이에요. 앞으로 이곳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뜨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앞에 고등학교가 바로 있고요. 수영장, 놀이터가 있는 아주 아담한 예쁜 집입니다. 저희 손님이 지금 비수기라서 52만 5천에 이 집을 리스팅 하셨고요. 성수기라면 55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집입니다. 2월 14일 제 음력 생일인데요. 모양으로도 요즘은 이렇게 전기로 파이어플레이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집을 리스팅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소품들로 손님들이 오시면 쉬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을이라서 가을 느낌이 나게 좀 해놨습니다. 지금은 집을 팔기에 사실 적합한 시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집을 사시는 게 가장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집을 사셔서 조금 싸게 렌트를 넣으시고요. 제 아이디어는 보통 한 뭐 16개월, 18개월 해서 저희가 3월부터 성수기거든요. 그럼 3, 4, 5, 6 이때는 렌트도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집을 52만 5천에 구매하시면 2,800에서 3,000 사이에 렌트를 넣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뭐 3,000이 어렵다면 2,800에 렌트를 주시고 내년, 후년 봄이 됐을 때는 충분히 3,0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집입니다. 예, 오늘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블랙버스트 에어리어 이렇게 거실하고 통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고요. 이 집의 장점, 여기 썬룸이 이렇게 내부에 있습니다. 집을 살 때부터 이렇게 구조를 만드셔서 이 공간이 참 좋아요. 넓고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하고 즐겨도 되고 여기를 다이닝룸으로 꾸며서 손님들 오면 쫙 앉아서 파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집주인분이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고요. 냉장고, 식기세척기는 새 걸로 교체를 하셨고 또 후드가 밖으로 나가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엌 바로 옆에 여기는 약간 카페처럼 꾸밀 수도 있고요. 보여드릴게요. 아주 특이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네. 이 공간은 카페, 스터디룸 또는 여기를 막아서 뭐 펫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엄마가 요리하는 동안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할 수도 있고 엄마가 요리하다가 여기서 유튜브를 보거나 공부를 하기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거실, 부엌, 스터디룸 또는 카페, 여기는 내부 썬룸, 썬룸을 나가면 펜스와 또 덱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햇살이 좋은데 짠! 아이들하고 지금 여기 천장을 없애긴 하셨는데요. 여기 천장을 덮으면 아이들하고 이곳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놀이도 놀고 아주 따뜻한 공간입니다. 여기가 현관 모습이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카펫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지금 가구가 없어서 이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요. 진짜 침대 놓고 화장대 놓고 책상 놓고도 뭐 한 10명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의 큰 안방입니다. 화장실, 안방 화장실, 샤워와 또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풀베스.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요. 옷방이 따로 있습니다.
빵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와, 가을이에요, 가을. 추워서 일주일 만에 추워서 웅크리게 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부동산 비즈니스는 가을에 굉장히 한가한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리스팅을 많이 받아서 주말마다 오픈하우스 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주하셔도 좋고 렌트를 주기에도 좋은 52만 5천의 방 4개, 화장실 3개의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스팅한 집이고요. 방 4개, 화장실 4개, 캔톤 지역에 위치하고요.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집입니다.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렌트도 아주 잘 나갈 집으로 투자하시는 분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애틀맘이 리스팅한 집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코를 했어, 언니. 아니, 원래 예쁘긴 했지만 오늘 더 예쁜 것 같아. 가성비가 웬 튀김 종류가 이렇게 많아? 어? 아, 뭔 소리야 언니? 저희 그냥 옛날 브랜드 그냥 못 해줘서 미안한데.